Hi guys, I'm now Thailand. Wow! I came to Thailand for family trip. 방금 일어나서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I thought like this. What can I do in Thailand? And I searched. I found it. There is Arab street in Thailand.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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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decided to go there. 가서 아랍 음식도 먹고 마트 같은 데서 물건도 한번 사보고. Yes. Follow me. Let's go. It's too hot. Here is 32 temperature. I don't eat anything yet. So I have to eat.태국에 있는 아랍 거리에서 알카심 퀴진이라는 식당에 아랍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 아랍보다는 태국 아랍이 좀 더 가까우니까 좀 더 아랍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메뉴부터 볼까요? 아랍 푸드. 뭐를 먹어야 하나? 무스 여기 나왔는데 자 오이 오이 무스, 난 되게 아랍틱하게 생겼네. 이거 마음에 드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와, 빨리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인데 먹어볼까요?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난 홈무스 엄청 담백 고소 부드럽고 치킨 만디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소스가 살기네요. 와. 나 한국에서 먹은 거는 치킨 캅사인데 사실 한국보다 훨씬 맛있네요. 여기가 여기 양파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다른 테이블 3도 그렇고 종업원도 계속 혼잣말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는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I'm shy boy.
원래 이게 돌아가는 접시인가? 치킨의 하이라이트 다리. 나는 먹은 것 같은데. 난 홈무스 콜라 치킨 만디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4,000원. 근데 양이 두 명이서 먹으면 딱 맞을 정도니까. 저기 직원분이 계속 아까부터 쳐다봐가지고 민망. 저희 치킨 만디와 홈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See you next video.